100점 안 될 것 같다. 100점은 저거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아, 여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먹으면 56점. 양보 없이 56점. 아, 설마 폴란드가 빠져나가지 않겠지? 잠깐만, 병력 다 합치면 5만. 오스만 2만에 5만. 5만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갈린다면? 승만이 별로 없는데. 야, 공성 끝. 저기 에티오피아, 요새 없죠. 요새 공성 들어가고, 예루살렘 공성, 에티오피아 여기 다 제 공성. 이쪽은 어떻게 됐나요? 예, 공성하고 있나요? 오케이. 42, 37점, 37%. 그냥 합쳐주고. 코스탄티노플까지 먹혔거든요. 이거는 폴란드한테 점령당이 됨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 워스코어도 안 될 뿐더러 워스코어가 안 되겠네 아예. 네. 클리어 잠깐만. 야, 안 돼 안 돼. 여기 욕을 아예 못하네. 원치 않는데. 17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먹으면 46. 조약 취소 모스크바. 56. 모스크바를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급하면 안 깨도 되겠습니다. 모스크바는 또 어차피 트램사연을 부르면 되니까. 아, 14. 근데 깨는 게 좋긴 하겠지. 아, 반군도 떴네요. 귀족 반군 좋아. 15. 14%. 어차피 요새를 먹어야지 얘들은 먹을 수 있어. 됐어. 자, 트렘센 쪽에 포르투갈은 4점, 에티오피아 45점. 오케이. 35. 자, 여기 먹었고요. 요새 위주로 먹으면 돼요. 쭉쭉. 47%. 내가 먹을 거야. 젠장. 여기 대기 서 있죠. 공성 안 될 텐데. 아, 되는구나. 씨. 이번 잡을까? 잡을 수 있을까? 설마? 자, 민족주의자. 네. 뭘, 시민은 올려도, 로열티에 올려도 별 의미 없고, 귀족을 올릴까? 여기로 까죠 그냥. 포인트 나가고 보면은. 어, 이거 간데간데간데. 어우, 야씨. 이걸 지나요? 포르투갈이. 너도 지겠다, 야. 너도 지겠어. 너도 지겠어. 응? 어? 포르투갈 이겼네. 잘했다, 자식아. 잘했다, 이 자식아. 됐고. 개종, 이제 반군 좀 볼게요. 아, 20. 민족, 오케이. 개종. 됐고, 뭐야, 이건 또. 10.3. 여기까지 내려오셨어, 우리. 리투아니아 병력. 고마워요. 연합군, 우리 고마워. 리투아니아 연합군. 아주 좋아. 그럼 점수가 39점. 열강도 볼까? 폴란드 보통. 좋아. 덴마크 이벤트 떴네. 새로운 왕조를 서포트 한다고? 노르웨이랑 동문이었나? 뭐야? 자, 평의 부르짐 떴고요. 헤자즈가 좀 빨간색이긴 한데 괜찮아요. 놀라는 승계도 괜찮고. 요거 병력을, 반란군까지 떴고. 그럼 이 용병도 잠깐만, 우리 속국을 영령을 공성으로 해놓고. 트램센 더 안 쳐도 되지 않을까? 17%인데? 이쪽 공성이나 합시다. 열심히 점수를 따야 돼.
변력을 없애야 돼. 승만이. 승만이 변력 없애자. 17.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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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우리의 폴란드, 리투아니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된다, 된다. 됐어, 됐어, 잠깐만. 70점. 아, 저 욕심이 생기는데? 아. 배상금? 돈? 아, 돈도 많은데, 얘들. 공성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47점이거든요? 아직 안 빠질, 아직 안 빠져나가, 너가 높은 위이니까 안 빠져나가겠죠? 기다려봅시다. 폴란드 하나 챙겨주자고. 몰다비아한테도 할 텐데. 글쎄.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오스만도 망했어. 지금 막 반란 뜨고 난리가 났어. 막 점수 막 올라가. 잠깐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50, 70점. 아, 딱 100점 이거 채우면 얼마 좋을까? 잠깐만, 하는 데까지 해보자, 진짜. 금방 이거 병력 다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병력이 없어. 승만이 병력이 없다고. 잠깐만. 카라코인류 전쟁 끝났어, 그냥? 좀 더 뺏기고 끝났네. 팀으로랑 또 맞닿았네,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팀으로랑 맞닿으면. 팀으로 맞출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폴란드 배신해야 돼. 폴란드 안 줘도 돼요. 호위 안 떨어져요. 안 줘도 돼요. 안 뛰고 끝까지 공성. 98점이고요. 지금 토탈 98점이고, 잠깐만. 98점이고, 스트리아 62점. 대란은 솔직히 필요 없는데. 88점만 딱 먹자. 88점만 먹고 나머지 돈. 나머지 돈. 그런 다음에 다음 전쟁에서 오스만을 딱 때려서 콘스탄틴 노플만 딱 먹으면 돼요. 콘스탄틴 노플이 점수가 크거든요. 31점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 걸지 않고서는 저게 점수가 안 됩니다. 60점 넘어가기 때문에. 평화제한 들어갔고 신학자 다이아. 신학자 아까운데? 성교 능력? 그냥 조세 변동치 하나 봤죠. 반란 뜰 거 있나요? 업적이 이제 하나 남았어. 신놈은 다시 오스트리아. 인력 14,000. 점수 봅시다. 88. 88. 높음, 높음, 높음. 열강도 높음.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 적의적 임무도 깼고요. 말린디를 정복하자. 키라 쪽이네. 아, 다음 키라 때리라는 거네. 계정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99%. 토탈 퉁쳐서 하는 거는 퉁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폴란드한테 줘야 되거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 안티오크까지 해서 퉁쳐서 먹을 수 있는데 똑같아요. 별 의미 없어. 차라리 이건 그냥 먹고 트램센을 튜니스한테 먹여주는 거. 네, 그렇게 가는 게 따로 협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7% 요거만 공성되면 될 것 같은데. 4 평의 브루지즘. 높음, 높음, 보통. 에티오피아 보통. 오스만 낮음. 48에 요거 하면 되는데. 협상 코어비용 358. 그래, 요 정도로 용서해주자. 돈을 좀 많이 뜯자. 차라리
75. 뜯을 땅이 없어? 씨. 네, 아이. 돈 뜯어야겠네, 진짜로. 이러면 동맹 조약 하나 취소했고, 킬와 배상금. 예, 요렇게 합시다. 아, 이제 우리 업적 도전할 수 있는 것 남은 거는 콘스탄티 노플만 먹으면 돼요. 아, 다 끝났다. 콘스탄티 노플만 먹으면은 프레스터 존 완료. 뽑았고 병력 빼주고 예루살렘까지 먹었어요. 성구사에 더 들어오겠지? 오케이. 성구사 1, 연관지 0.5. 좋아. 우리 위신 0.83. 성구사 더 들어온 거, 개종. 자, 계층. 귀족들 계층. 귀족. 귀족들 땅 주자. 오케이. 그리고 협상. 요거 그냥 먹지 뭐. 다 먹죠? 딱 99점이네 여기까지가. 그리고 트니스 먹여주면 되겠죠? 키라 괜찮아. 키라 동맹이었다고? 키라가 아니야. 키프러스 아니었어요? 키라도 동맹이네? 잠깐만. 아니 동맹 깰걸 그러면. 씨. 키라도 깰걸. 이건 안 들어온단 말이야 폴란드가. 빼버가 안 모여가지고 다음에 키라 불러가지고 다시 때려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땅 닿을 거면은 땅이 안 닿아요. 점수가 안 되는데? 여길 바깥쪽으로 가야 되나? 안 돼. 이거 점령당하고 있어. 누구한테? 지금 포르투갈한테 점령당해서 안 돼. 포르투갈이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선 요 정도만 먹고 여기 하나만 내가 코어 갖고 나머지는 땅 다 주는 걸로 가자. 나머지 돈. 동맹도 안 끊을게요. 이렇게 먹고요. 자치도 다 올리고. 여기 하나만 받고요. 아유, 더러운 베르베르 전통. 127이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튀니스에게 주는 거지. 아, 이거 잘 줘야 되는데, 잠깐만. 아, 여기 이쪽 위에 두 개 라인 다. 오케이. 두 개 라인 다. 아나바. 콘스탄티네. 혼다. 호드나. 카블리아. 미티자. 이름들이 다 왜 이렇게 괴랄하냐? 미티자. 티테리. 그리고 나흐라 월세니스 그리고 오란. 끝. 됐다. 포르투갈 또 여기 뺏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맞다를 수도 있어요. 네, 좋아. 그리고 이젠 튀니스는 합병 걸어야겠지? 여기 얼마지? 1.12. 오케이. 과학장 좀 있고. 109%야? 왜 이렇게 많어? 109%야? 너무 많이 먹었다. 잠깐만. 아, 아까 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카스밀가 얼마죠? 카스밀 여기 코어 박지 말고 줘야겠는데? 어쩔 수 없다. 어차피 튀니스 합병 걸 거니까. 오우씨,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운이 좋았다.
과학장을 생각 안 했었어.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과학장 생각 안 했네요. 테니스 합병. 합병하면 맞다지니까 1740 들어가요? 와우. 많이 들어간다, 외계로. 합병. 다음 라이벌은 실버. 됐어. 아,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안티오크 데스. 아, 저 병력 빼야 되는데 이거 다지? 실어 날라야 되나? 통행권 줄래요? 통행권 안 줘요? 용병인가요? 그냥 거기 있어라 그럼. 예, 용병 있어라. 됐고. 어우, 됐어 됐어. 이제 남은 거는 콘스탄틴 노플만 먹으면은 업적 끝. 에티오피아 괜찮네요. 좋아 좋아. 티가를 치고 빼버만 신 모아가지고 폴란드만 부르면 돼. 폴란드 빼버가 지금 예 9에요 9. 9기 때문에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그럼 빼버 신 모아가지고 키로 아 멀어서 안올 수도 있겠다. 몰라 승만이가 있으니까 올 수도 있어. 아까 여기 트니스도 왔 저기 트램센도 왔으니까 몰라요 그건 또. 오케이 오케이. 아예 없으면 다시 걸만 하고요. 23,000. 23,000. 42,000. 할만하나? 할만할까? 인력 14,000 남았어? 승마년 인력이 14,000. 똑같네. 나랑 똑같네. 용병이 35가 있네요, 용병이. 그러면은 35연대는 나온다는 건데. 테크 11테크. 어디가 10테크 올라가고. 10테크 찍고 1테크 차이야? 기병 박격포. 기병을. 네, 충격. 아비시니안 중기병대. 이렇게 가고. 박격포는. 페데레로. 이 정도? 투표글은 제가 유튜브 영상, 유튜브 중에,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이번에 오늘 올린 유로파 영상 중에 밑에 있습니다. 그거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아마 구글 아이디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예, 거기에서 투표해 주시면 돼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좀 기다려 볼게요. 1200원 있어? 잠깐만, 개발이나 좀 할까? 오랜만에 건물. 조세, 교회를 열심히 지어서 11조나 걷자. 500원만 남겨놓을까요? 400원? 자, 상인도 한번 만져볼까?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집. 알렉산드리아 수집하는 거를 에티오피아가 메인이죠. 요거를 이송 때리고, 이송 때릴까? 알렉산드리아가 노역에 교역력이 58. 1투카 거두고 있어. 알레포. 그냥 나중에 옮겨야겠다. 지금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 메인이 에티오피아 노드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시간 좀 보내보고. 관객에선 서포트예요. 9.2. 잠깐만, 폴란드 왕실 결혼 한번 받아주고. 선교사 병으로 쓰러지다. 그냥 주역 선교 능력 까겠습니다. 개종하고 있는데, 70%. 반란 나오겠는데? 왜냐면 또 전쟁 또 걸리면은 콜못 받거든 오스만이랑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조금 있어 볼게요. 뭐 바뀔 때까지. 말린디를 정복하자가 어디였죠 어제? 말린디? 예, 테크가 무슬림권이었어요. 킬화인데 킬화 달라 그러면은 그냥 달라 그러면 달라 그러고 헤자즈 회사사 마저 먹여주고 5만 공격. 조금만 잠깐만. 요거 하나 거슬리거든. 킬 아까 달라고 그래볼까?
안 준대, 안 준대. 아, 요거 폴란드만 또 들어오면 좋은데. 빼버 10만큼 좀 기다려보자. 빼버 10만큼만 쌓이면 되니까. 또 부를 수 있으니까. 빼버가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9였어요. 9였기 때문에. 호이가 다음, 내년에 이제 또 없기 때문에 요거 또 부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투른 외교? 안 돼. A10. 간짜면 그 나라 3개였나요? 간짜 원래 베이스가 되는 국가가 3개 중에 하나로 뭐 해야겠죠? 모스크바, 스크바, 스크바 계속권자 없음. 깨졌다. 도면 깨졌어. 예, 휴전 있는 걸 봐서 도면 깨졌네. 깼네. 폴란드 명 팀으로야. 야하. 아, 내가 깼구나. 맞아. 내가 깼구나. 내가 깼구나. 잠깐만. 1559년. 4년 남았네. 내가 깼어. 내가 깼어. 아, 이런 치매가 올려나? 내가 깼는데, 협상으로. 아, 내가 깼구나. 네. 빼보만 기다려볼게요. 빼보만. 내가 깼구나. 자, 반란군. 1.35, 80%. 자치도 올릴 거 없고. 조세비노치 딱히. 아, 안정도가 없냐? 안정도가 없네. 발라 한번 막아주고. 지금 해자즈가 100% 서포트 안 받아. 오스만이면 받아 할 수도 있는데 서포트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해자즈 광기도가 70, 200 올렸나? 그럼 증진 계속 보내놓읍시다. 리백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자 한다면은. 어, 신학자. 아, 굿. 그래, 신학자. 얼마야? 비싸, 좀 비싼데? 합병이. 안기면도시 까고. 그래도 비싸. 잠깐, 용병은 그냥 없애버려. 용병 까. 아,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누가, 키루아가? 아, 야, 키라가 왜 여기를 아주란, 아, 가깝다고? 0.2, 잠깐만. 폴란드 다시 불러오고. 40일 동안 전쟁 안 일어나야 되는데. 괜찮아, 근데 괜찮아. 왜냐면은 폴란드가 있거든. 폴란드가 동맹으로 있어서 바로 독립 안 할 거예요. 잠깐만. 외교관 돌아왔고. 잠깐만. 빼버만 확인하자. 구야,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한 달, 이제 1년 아직 안 지났어? 함부르크로 하자고요. 뭘 아직 뭐 뽑힌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뭐 아직 뭐 뽑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모스크바 우즈베이전 선포. 우리가 모스크바까지 동맹으로는 못하겠죠, 폴란드 때문에. 아씨. 류크 임무 반복 안 됩니다. 패치돼가지고 안 돼요. 아, 순위 강신도 20. 아주라는 7. 아주라는 좀 건너가게 유인을 할까? 버전업 되면서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임무 반복도 안 되고요. 코어 박는 것도 안 되고. 코어도 이젠 속국 시켜가지고 속국 옆. 아이고, 젠장할. 괜찮아. 보헤미아 리투아니아가 있어. 도와주러 올 거야. 오히려 메카를 방어. 마르카를 방어하고. 킬루아를 이참에 쳐서 휴전일 텐데. 아, 트윈스도 들어갔죠. 별로 필요 없어. 관계도 개선을 미리 해놓을까? 관계도 개선. 아주란
병력을 그러면은 우리는 아유 깜짝이야. 여기를 먹어야죠. 여기를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면 되고 서포트가 킬와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돼요. 킬라가 병력이 좀 많더라고요. 테크도 높고 11테크. 아니 전쟁 먼저 걸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폴란드 빼버진 메시지? 아 구야? 아직 한 달이 안 바뀌 1년이 안 바뀌었구나. 해자진 안 들어왔나요? 왜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구나. 독립 열망이 100% 되지 않으면 안 나오긴 하네. 아 100%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오긴 해. 잠깐만 배 26척이나 있네요. 잠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고 개종은 조금 반란이 근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상관없는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해봅시다. 전에 안 했던 국가는 다 투표해서 뺐어요. 그러면 폴란드 다시 서포트 해야겠다. 그리고 모스크바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모스크바 관계 개선. 모스크바도 프레스티지가 되게 낮고 후계자 없네요. 잘하면 동군연합을? 근데 안 해줄 거야. 결혼만 할까? 결혼 지금 외국에 남으니까 할만할까? 잠깐만 요거 우선 잡고 이정 막을 수 있어? 폴란드만 오면 승관이한테 통영권? 아 이거 건널 수 있으려나? 통영권 안 주면? 25 용병을 좀 써야겠다. 어쩔 수 없네. 두 개만 전세금 질서 한 번만 저품질 구리 포병비용 보병비용 포병비용 요거 잡고요. 잡고요. 용병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방어 위주로 한다면. 10K. 얼마 적자죠? 5투카 적자? 국가보란 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아이고. 차라리 사기가 나은데. 사기 좀 있다가 잠깐만 돈이 적자라. 지금 오버 텍스 오버 돼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아 양을 갈 거 그랬나? 양을 갈 거. 아 잠깐만 4짜리 보병이니까 왜 내가 돌아가야 되지? 내 땅을 가는데? 아 여기 낙발렸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시간 내 이거 또 지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갈 것 같지? 들어갈 수 있을까? 18일? 안 될 것 같지?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요거 살짝 후퇴. 바로 뒤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용병이고 잠깐만 뭐 개정 안 되는 데가 있네요. 죄송. 요새도 유인한 다음에 요새에서 한번 미는 거? 어차피 수도로 올 거란 말이죠? 네, 그 수가 제일 상책인 것 같아. 도하가 강이 어디 흐르죠? 여기 수도까지? 아, 수도가 근데 되게 위치가 안 좋아. 사방이 강이야. 내가 막기가 너무 힘든데? 잠깐만. 고정. 여기는 강이 안 열렸는데. 이동하고, 하나 더 가고. 들어오자마자 0% 잠깐만 요새 먼저 넣고